우리가 이제 느끼는 것은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이제 베개 자국이 빨리 안 없어지는 거예요. 선생님 어떻게 아셨어요? 양말 자국. 양말 자국. 아니 어렸을 때는 그 베개 자국이 그냥 한 몇 시간 있으면 금방 싹 없어지거든요. 요즘 선생님 거의 뭐 하루 왼종일 계속 베개 자국이 찍혀 있습니다. 맞아. 하루 왼종일. 예. 네. 야 심각한데 우리 김혜진 씨. 얼마 안 남았나요? 그러니까 스트레스 환경에 이렇게 접하게 되게 되면은.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. 네. 그러면은 그런 게 노화를 좀 촉진시키는 걸로 되어 있고요. 아. 또 콜라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겠죠. 선생님 이 얘기 들으니까 스트레스가 더 쌓이네요. 콜라겐이 더 빠져나가겠네요, 그렇죠? 스트레스 관리를 뭐 잘해야겠다. 그 잠 충분히 자고 뭐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은 노화도 천천히 오고 뭐 몸도 건강하다고 하잖아요. 그게 다 이제 뭐 그런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.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보면 또 그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선생님 제가 네. 준비해봤거든요. 함께 한번 보실까요? 어머나 세상에 어머 탄력이 거의 없으시네. 우리가 그냥 말로만 20대의 그 탱탱한 피부라고 했지만 저렇게 눈으로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. 와 저게 콜라겐의 차이 때문이라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이제 뭐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. 콜라겐이 얼마나 이렇게 꽉 차 있는지 네. 그게 탄력을 또 만들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럼 선생님 보통 이제 우리 뭐 탄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톡스 많이 맞잖아요. 네, 네. 그럼 보톡스를 좀 대신 콜라겐 대신 이렇게 막 좀 채워 나가면 안 될까요? 뭐라도 채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 역할은 콜라겐만이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보톡스를 주로 맞는 부위가 미간 그다음에 이마주름. 그럼 눈가주름 같은 데를 많이 맞는데요. 그렇죠. 우리가 나이가 들면 표정주름이라고 하죠. 찡그리고 웃고 이런 근육들이 점점 더 이렇게 강해지게 됩니다. 이 보톡스는 그 근육층의 근육을 마비시키는 겁니다. 주름, 잔주름 같은 것들은 그런 근육이 아니고 바로 콜라겐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예, 그런 것들은 보톡스 주사를 맞아서 해결하는 건 아닙니다. 아, 결국 콜라겐으로 채워줘야 되네요. 아니 근데 확실히 이렇게 좀 나이 들수록 이렇게 주름이 깊어지고 그러면은 그 주름이요 이게 화장으로도 잘 커버는 안 되더라고요. 이게 화장으로 막 계속 더 빠르고 그러면 주름이 더 막 짙어지어 보이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. 흔히 이제 화장이 끼인다고 그러는데 모공도 조금씩 이제 넓어지게 됩니다. 이제 그게 다 피부에 콜라겐이 줄면서 탄력이 없어져서 생기는 현상들이죠. 모공 넓어지는 것도 결국 콜라겐 때문이었네. 예, 그렇죠. 모공이 어릴 때는 유분, 피지가 많이 분비돼서 모공이 넓어지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그 모공벽을 둘러싸고 있는 이 콜라겐들이 이렇게 힘이 없어지면서 모공이 좀 더 두드러져 보이는 거예요. 콜라겐이 많이 깨졌나 봐요.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, 계속 선생님. 계속 그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결국 피부의 가장 핵심 기둥은 바로 콜라겐이라는 그러니까요. 말씀이시죠. 확실히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던 게 없어지니까 그 자리가 푹푹 꺼지는 거네요. 그럼 그게 이제 자체가 주름이 된다는 거예요? 그러네. 아, 악순환이네요. 남편들 왜 계속 앉아있는 소파 자리 푹푹 꺼져 있잖아요. 네, 그런 것처럼 그런 건가요? 스프링이 네. 꺼지는 거네. 아, 맞습니다. 네.